그런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사로서 사면에 관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문이 아니라 사면에 관한 어떤 모종의 역할 혹은 로비 이런 걸 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의원님, 추측에 의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내역 중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분이 1호펌과 관련 다른 변호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미 주고받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 사면을 어떤 개인에게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다면 이미 그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와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황 후보자는 의뢰인에게 사면 탄원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했고 정부의 사면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2일자 사면과 무관합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그게 구체적인 사면과 관련된 자문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1월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55명입니다. 이 사면과도 무관합니까? 2013년 1월. 1월. 예, 전혀 예, 무관합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사면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두둔성 질문을 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사면 업무를 직접 담당해 봐서 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자문해 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 그 무슨 자문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이른바 미공개 19금 자료의 일부를 오늘 오후에서야 공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문제가 있다고 증명하지 않으면 난 문제가 없어.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료를 잘 안 내셨단 말이에요. 미공개 19금 자료 늑장 제출에 한때 파행을 겪었던 이틀째 인사청문회. 내일은 황 후보자의 삼성 X파일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입니다.